이상하면 지우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신경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경세포를 뭐라고 한다? 뉴런. 그치, 뉴런이라고 하더라. 뉴런은 어떻게 생겼냐라는 건데, 뉴런의 생김새를 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세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 핵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네. 컨트롤 해야 되는 핵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핵이 어디에 있느냐? 생겼고, 이제 뉴런의 기본적인 구조를 보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게 뉴런의 기본적인 구조예요. 그럴 때 각각의 명칭을 여기 지금 이렇게 뾰로롱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 있잖아. 네.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가지돌기라고 해요. 가지돌기. 여기는 자극의 수용체야.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분이에요. 가지돌기. 그 다음에 이 신경세포를 컨트롤하고 있는 뭐가 있냐면 신경세포체가 있어. 그러니까 신경세포체는 뭐도 있고 세포들도 있고 핵도 지금 존재하고 있지. 네.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 뒷부분 여기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숙삭돌기라고 해요. 여기는 뭘 하냐면 자극의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극이 어떻게 되느냐, 신경세포라고 하는 건 이러한 뉴런으로 만들어져 있게 되는데 뉴런 만들어져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자극을 받게 되면 이쪽으로 전달이 되고 전도가 되고 여기서 이제 다시 여기 전달이 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치면 돼요. 자극은 어디나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더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나요? 네. 이 신경세포는 우리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크게 세 가지가 있게 되는데 뭐뭐뭐 있냐면 뭐뭐 있냐면 일단 먼저 감각 뉴런이라는 게 존재해요. 감각 뉴런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합 뉴런이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운동 뉴런이 있습니다. 자극은 언제나 어디서 어디로 가느냐? 감각에서 연합 뉴런으로 그리고 연합 뉴런에서 운동 뉴런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뉴런들의 구성을 보자면 여기 이제 뉴런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다른 뉴런이 하나가 더 있다라고 한다면 있으면 여기 틈바구니가 있어. 틈바구니 약간 떨어져 있는 틈이 있는데 이 틈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시냅스라고 해요. 시냅스. 보통 이제 뇌에 있는 시냅스에 우리가 보통 이제 기억이 저장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있게 되고 자, 감각 뉴런은 뭘 받아들이는 거냐면 여기서는 감각 기관에서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그게 감각 뉴런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받은 자극을 이제 어디로 보내? 그치, 연합 뉴런으로 보내는 거죠. 연합 뉴런은 뭘 하냐면 논리, 사고, 판단을 하는 게 연합 뉴런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주아 이름을 부르게 되면 주아가 이제 그걸 듣고 반응을 할 거 아니야. 감각 뉴런이 감각기, 귀를 통해 받은 감각을 어디로? 뇌로 보내죠. 네. 연합 뉴런을 보내면 저 인간이 나를 왜 부르지? 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연합 뉴런의 역할이지. 그리고 저 인간이 대답을 해서 대답 안 하면 삐질 거니까 난 대답을 해줘야겠다. 네. 라고 해서 운동 뉴런에다가 자, 이봐. 소리를 내어라. 라고 이제 명령을 내려주는 거지. 그럼 이제 거기에서 반응을 일으키는 게 바로 운동 뉴런입니다. 운동뉴런의 끝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근육들 반응기라고 하는 근육들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자극은 넘어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뉴런의 역할이죠.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연합뉴런이라고 하는 거는 뭘 하고 있냐면 대체적으로 중추신경계라는 걸 얘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뉴런, 신경세포들이 모여있는 우리 몸의 기관계를 우리는 신경계라고 불러요. 네. 그 중에서 우리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라는 걸로 우리 몸에 있는 신경세포를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연합뉴런이 중추신경계를 구성한다. 그러니까 전달자의 역할을 해주는 건 주로 감각뉴런과 운동뉴런인 거고 거기에 대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는 건 연합뉴런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나요? 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자, 우리 몸에 있는 신경계 이 신경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신경계는 크게 몇 가지로 구분된다? 몇 가지로 구분된다? 몇 가지?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몇 가지로 구분이 된다?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어떤 신경계와 방금 얘기했던 중추 신경계가 있고 중추 신경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뭐가 있을까? 말초 신경계라는 게 있어요. 초신경계로 구성이 되더라라는 거.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자, 중추신경계는 그러면 또 뭘로 나뉘어지느냐? 중추신경계는 총 두 부분으로 또 나뉘어집니다.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약간 삐뚤어진 느낌입니다. 말초신경도 몇 부분으로 나뉘어지느냐?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어디가 있냐면 중추신경계는 일단 뇌가 있고요. 뇌 그리고 또 한 부분은 척수가 있어요. 척수. 뇌는 뭔지 알죠? 네. 뇌는 뭐야? 내 머리통에 들어있는 거. 네. 이게 뇌잖아. 척수는 네. 뭘까? 우리 등 보면 뭐 있어요? 척추 있지. 네. 척추에 보면 신경 다발이 이렇게 굵게 연결이 돼 있어요. 네. 척추 안에 구성되어 있는 신경 다발을 우리는 척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 말초신경계도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율신경계라는 게 있고요. 자율신경계와 또 하나는 체성신경계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둘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별거 없잖아. 네. 그치? 네. 그러면 이걸로 끝이냐? 그건 아니야. 네. 또 구분이 또 돼야죠. 뇌는 총 몇 가지 부분으로 그러면 나뉘어지느냐? 뇌는 총 몇 가지 부분? 한 가지면 참 좋겠지만 총 다섯 가지의 영역. 하는 일에 따라서 다섯 가지의 영역으로 우리는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뇌의 첫 번째 부분. 대뇌가 있고요. 대뇌. 그 다음에 간뇌가 있어요. 간뇌. 그 다음에 중뇌 혹은 중간뇌라고 부르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소뇌. 그리고 마지막 연수라는 부분도 나뉘어져 있습니다. 총 다섯 개 부분 알겠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도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교감신경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부교감신경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우리 신경계, 특히 중추신경계의 구성을 살펴보자면 그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형태. 물론 이거를 조금 더 체계화를 시켜본다면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부분이 있는데 각각의 영역, 여기 가장 큰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냐면 대면. 이 부분에 여기가 간면, 여기는 여기가 소면, 이 부분이 연수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가 척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나요? 네. 그러면 이제 각 부분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죠. 네. 그치? 네. 각 부분에는 어떤 특성이 있겠는가 한번 살펴본다면 대뇌 같은 경우는 뭐가 있어? 우리가 좌뇌와 우뇌라는 게 있잖아요. 네. 좌뇌, 우뇌. 대뇌는 두 부분은 아니었죠? 네. 좌뇌와 우뇌로 구성이 되고 그다음 대뇌가 하는 일은 뭐냐? 뇌의 거의 대부분 찾아보고 있는 대뇌인데 하는 역할은 뭘까? 우리 주화가 주화야 라고 부르면 주화는 생각을 하죠.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 인간이 나를 왜 부르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 네. 저 인간이 또 나에게 무슨 소리를 하려고 나를 부르는 걸까? 나를 그렇지만 괴롭히지 않을까? 숙제를 더 너무 많이 내주지 않을까? 고민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 뭘 합니까? 생각. 우리는 사고라는 걸 하게 되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논리를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감각기관에서 받은 모든 감각은 대뇌를 거치게 돼요. 그럼 뭐 하는 거야? 사고, 논리, 판단, 감각을 책임을 지고요. 그리고 감정을 통제하는 것도 누구의 역할이더라? 대뇌의 역할이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존재하는 약간 철학적인 개념으로 보자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사람의 마음은 어디에